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온 길에 물장난이었다. 야, 생각해봐. 아무리 그래도 물장난을 며칠째 할수 있니? 이게 납득이 돼? 편향된 해석이 아니고 선임은 이렇게 읽혀. 이미 소녀의 레이더망 안에는 소년이 감지됐어. 물장난할 때 소녀의 심리는 이거야. Come on. Come on. 좀더 봐봐. 확대된 해석이 아니야. 자, 그지?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 사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됐어요? 왜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니? 안 낚이니까. 이해돼? 야, 개울가가 있는데 소녀가 여기에서 물장난 중이었어. 근데 안 낚여. 그러니까 이번엔 뭐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여기 앉아서 물장난하는 거야. 징검다리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만약에 이 소설이 징검다리가 아니라 그냥 다리였으면 소년과 소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아요. 그냥 다리라고 생각해봐. 자, 선생님이 소년이야. 소녀가 여기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되니? 이러면 돼. 맞잖아.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징검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봐.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됐어요. 뭘 드러내기 위한 거야? 소년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소년의 성격은 어때? 병신이지 뭐. 그지? 자,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병신 맞죠?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왜? 누가? 소년이. 왜? 소녀하고 마주치기가 싫어. 자, 봐. 샘 해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잘 봐. 어차피 이 얘기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 얘기잖아. 근데 이미 작가는 깔고 갔어, 뭐를. 소녀는 소년에게 관심 있다는 걸 깔고 갔어. 조금 더 읽어봐. 확실히 납득이 될 거야. 근데 소녀는 아직 소녀에 대해서 뭐해? 무관심하다고. 계속 읽어봐봐.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됐니? 느낌 오니?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 자, 분홍색 스웨터 소매. 됐니? 오늘 작정하고 나왔다고. 분홍색 스웨터 소매는 소녀가 제일 아끼는 옷일 거야. 자, 분홍색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야, 진짜 모르겠니? 벌써 며칠째 작업 중인 거야, 지금. 자, 그냥 날색의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지? 매일 허탕이지. 이 허탕이 중의성이 있는 걸 알겠니? 자, 봅시다. 그래도 재밌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검정 바위였다. 이러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하얀 조약돌이 딱 맞지, 그지?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껑충껑충 어울리지 않아요.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간다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야, 이 바보라는 짧은 그 문장의 함축된 의미를 알겠니? 야, 이 병신아, 내가 며칠째 물장난했잖아. 오늘 이옷안 보이니? 분홍색 스웨터. 야, 혹시 이 목덜미 혹시 안 보이니? 이 얘기 아니야, 지금. 그지? 조약돌이 날아왔다. 됐어요. 야, 솔직히 예고자 순수하니? 소녀 순수해? 고수야, 고수.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소녀는 지금 소년에게 관심을 표했어. 됐지?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려면 작가의 의도를 자꾸 생각하고 읽어봐. 이걸 습관화 시키려고 지금 이 지문을 읽는 거야. 작가 의도를 생각해봐. 소녀는 이제 작가는 소년의 가슴 속에 뭘 꽂아야 돼? 큐피드 화살을 꽂아야 되지. 맞지? 자, 남학생 없나? 야, 소년아. 소년아, 너는 쌤 얘기 진실하게 대답해봐. 여자의 어떤 측면을 보고 어트랙티브함을 느끼니? 생긴 거. 야, 얘야. 어떤 거?
여러 가지 이런 욕심쟁이. 자, 너는 외모. 너는 마음씨. 아,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인간의 비극이 마음씨를 볼수 없다는 거야. 그치? 아, 안타깝죠. 너는 그냥 느낌. 맞아. 너는 인성. 저런, 진짜. 쌤은 개인적으로 지적인 능력에 끌려요. 이해돼요? 자, 그럼 봐. 만약에 지적인 능력에 끌리는 소년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야 되냐면, 소녀가 하얀 조약돌을 던지고 간후 소녀가 있던 자리에 소녀의 책가방이 남겨져 있었다. 소녀는 호기심으로 책가방을 열어봤다. 꼬깃꼬깃해진 소녀의 성적표가 있었다. 수수수수수였다. 소녀는 확 소녀에게 끌렸다. 이렇게 나와야 된가? 소설이 영 지저분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지저분한 전개를 제거하고 짧게 임팩트 있게 소년의 가슴에 큐피드 화살을 꽂으려면, 그래, 안타깝게도 외모밖에 없어. 한순간에 반한다. 이건 외모밖에 없잖아. 비극이지. 어쨌든, 야, beauty is only skin deep. 모르니? 외모는, 얼굴은 그냥 뭐니? 한 거죽에 불과해. 내면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면을 볼수 없어. 그래서 오래 사귀어 봐야 되는 거야. 자, 경험에 물어나온 얘기가 아니야. 자, 계속 읽어봐. 그럼 봐. 이제 황수는 노력한다. 어떻게? 소년에게, 한순간에 소년이 소녀에게 뻑가게 만드는 문장을 적어야 돼. 그렇지 않니? 기대되지? 보자.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야,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은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고 하면 전부 다 상상해. 이해돼? 빡빡머리 어때? 어울리잖아. 긴 생머리는 어떤가요? 야, 잊지 마. 얘 초딩이야. 됐어요? 단발머리가 제일 어울려. 맞지? 그 다음 문장 봐.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갈대밭 가봤지? 사람 키놓기만 해. 갈대밭 색깔 아니? 이런 걸다 고려한 거야. 야, 갈대밭 색깔과 소녀의 분홍색 스웨터, 그 오묘한 파스텔 톤의 조화. 이해됐어요? 그거 다 생각한 거라.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됐어요? 가을 햇살 아래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이 나와. 됐어요? 그러니까 조명까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세 문장으로 독자마저도 소녀에게 뻑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소설의 기술이야. 됐어요? 그 밑에 읽어봅시다.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얘가 타지 지금. 발돋움을 했다. 됐어요? 발돋움이란 문장에서 느껴지지 않니? 얘 낚였어. 됐어요? 불쌍해라. 자,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적쪽 갈밭머리에서 갈 곳이 한 옴큼 움직였다. 웅큼보단 옴큼이 어울리지. 그지? 다 하나하나 다 고려한다고 얘들아. 자, 그다음 봐. 소녀가 갈 곳을 안고 있었다. 참 가지가지한다. 자,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게 전문용어로 쓰였다고 하는 거지, 그지? 자,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뻑한 거지. 문득 소녀가 던진 검정 바위를 내려다보았다.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얀 조약돌이 맞는 거야. 그 다음 구절 봐.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름다운 문장 아니야?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급 소설가들은 소년의 가슴에 비로소 소녀가 들어왔다. 이따위 문장을 써. 근데 황순원 봐. 어디부터 시작한 거야? 개울가부터 시작한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개울가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고민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소설이 더 재밌어져.